네, 오늘은 옥수수 파종을 좀 하려고 하우스 안에 나왔습니다. 예, 여기 지금 제가 옥수수를 심으려고 한 일주일 전에 물에 불려놨거든요. 요거는 찰옥수수. 예, 요거는 찰옥수수고요. 그러니까 흰새가라고 요 자새가리 섞여 있는 찰옥수수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초당옥수수, 백초당. 예, 흰색만 있는 옥수수입니다. 이게 잘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되면은 요 악기라고 그러죠? 쌍눈 눈이 이렇게 나옵니다. 예, 이렇게 아주 눈이 나오기 직전 예, 이렇게. 예, 이렇게 눈이 나오죠? 요거를 여기 포트에, 포트가 아니라 트레이. 예, 트레이에 파종을 해가지고, 예, 집 주변에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좀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선, 예, 여기에 상추를 넣어야 되겠죠? 이렇게 트레이에 우선 상추를 덮었고요. 이제 우선 찰옥수수부터 심어 보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제가 이 처음에 이 트레이 항구에 이 옥수수 씨앗을 하나씩 넣었는데, 두 개씩 넣읍시오. 두 개씩. 예, 두 개씩.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나 죽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개씩. 항구에 두 개씩.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저처럼 이렇게 물에 불린 다음에 이 젖은 거를 바로 이 트레이 포트에 파종하지 마시고 이걸 물을 쭉뺀 다음에 신문지에 물기를 살짝 말린 다음에 파종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은 이게 물기가 젖어 있으면은 손에 흙도 달라붙고 이걸 또 떼기도 불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물에 담갔다가 조금 악기가 나오면은 신문지에다가 이 물기를 좀 말린 다음에 트레이에 파종을 하면은 훨씬 수월합니다. 저처럼 이렇게 물기 있는 거를 바로 하시지 마시고.
이렇게 찰옥수수 두 판, 초당 옥수수, 백초당 옥수수 두 판 이렇게 파종을 마쳤습니다. 이제 물을 한번 줘볼게요. 네, 이렇게 파종을 한 뒤에 물을 흠뻑 주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예, 요 비닐로 덮어주겠습니다. 비닐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예, 그래도 요렇게 해서 예, 수분 증발을 막아줄게요. 예, 이렇게 놔두면은 한 며칠 있으면 예, 옥수수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오늘은 옥수수 파종 작업을 해보았습니다.